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던 외딴 숲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이곳을 찾아왔죠. 처음에 해 떨어질 역에 해가 저쪽 건너편 산자락에 걸리는 그 시간에 여기 와서 제가 이곳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주 직감이라 그럴까 그런 걸 느끼고 무대뽀로 그냥 집을 짓고 3년만 살아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흙집을 지었는데 결국 이 살게 되는 이 계속 흐름이 벌어졌거든요. 얼기설기 초가를 얹고 소박하게 시작한 산골살이 3년은 6년이 되고 다시 9년, 12년 9구단, 3단처럼 곱곱으로 늘어나더니 어느덧 18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옛 지명이에요. 터득골은 그게 여기를 찾는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이나 어떤 정서 그런 편안한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그 터의 아름다움과 그 편안함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닐까. 이 산골짜기의 이름은 터득골. 누구나 이곳에 발을 들이면 천천히 깊이 생각하며 끝내 무언가를 터득하게 된다는데 수리야, 너는 무엇을 터득했니? 불편하지 않게 자기의 어떤 소망과 꿈대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꿈꾸는 삶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터득골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저 삶이 이끄는 대로 터득골에 발을 들여놓은 부부는 매일 바람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터득했다고 하네요.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말이죠. 대체 여긴 어디? 두 분은 누구? 겹겹이 산과 산이 어깨를 맞댄 강원도. 그중 원주 깊숙한 곳에 자리한 터득골은 그 옛날 화전민터였다고 하니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만합니다. 노래가 들려줄까요 오늘? 커피 한 잔 들고 나와 높디 높은 마당에 앉은 오늘의 주인공 나무선 씨. 이른 아침부터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뭘 기다리는 걸까요? 오호라, 바람의 노래로군요. 이거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소리잖아요. 자연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하는 그 매개물을 통해 가지고 자연하고 접속이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바람은 항상 움직이는 또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음악으로 우리에게 접속이 되니까 더 어떤 그 생명력 같은 거를 더 명료하게 더 느끼게 되는 어떤 시간이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몸이 한번 싹 그 정화된다고 할까? 4월의 산바람에 아침 세수를 한 듯 고요하고 깨끗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수리가 우리 이제 집 지을 때 이 집 지을 때 갓 나가지고 왔어요. 우리 동네 이제 부부 의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이제 저희가 한 마리를 분양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역사를 다 지켜봤고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가장 잘하는 아마 고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로 와. 봐라. 밥 먹으러 가자. 들어와.
활짝 세운 고양이 꼬리의 안내를 따라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우리도 잠시 하던 일 멈추고 바람의 노래에 마음 세수 한번 해보죠. 한눈에 봐도 책이 많네요. 일반 가정집이 아니었군요. 공간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 지을 때는 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뭐 그런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제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게 이제 약간 한옥을 좀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되어 있고 그 모든 공간이 다 이렇게 창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공간이 대청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맞바람이 뒤쪽은 거의 양쪽으로 창문이 크게 전면으로 나 있어서 대청이 이렇게 맞바람이 치잖아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원리가 있고 저쪽은 사무실, 이쪽은 원래 살림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가 살던 살림집을 책들에게 양보한 것이군요. 봄볕 아래 새싹이 오른 것 마냥 책들이 수북합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요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모리스의 글 중에서 뽑은 글은 가장 중요한 예술 작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름다운 집이라고 답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아름다운 책이라고 답하겠다. 나는 스스로 자중하면서 즐거운 위로로서 좋은 집과 좋은 책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든 인간 사회가 지녀야 할 즐거운 목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제 예술하면은 뭐 그림이나 어떤 디자인 작품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총화가 집이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책이어야 된다 이제. 근데 그게 제 직업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일하고 너무나 이렇게 잘 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지은 사람도 이제 아주 대단한 작가가 됐고 또 이런 생각에 동조했던 사람이고 저는 또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충분히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실천의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를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서점? 10년은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원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시내 아파트 살다가 이제 만 10년쯤 살다가 여기를 발견을 해서 드디어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동안 땅도 구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기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땅이 좀 인연이 돼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온 지는 이제 일단 흙집 그 방갈로처럼 이게 흙집 쳐서 이제 그 주로 혼자 와 있었고요. 저는 시내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집을 짓고 예, 완전히 기촌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부부는 오래도록 책과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책을 만들어 온 남편과 동화 작가인 아내. 그러니 산골로 귀촌을 했다고 해서 책과 멀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만 터득골에 들어온 후 처음 10여 년 동안은 서재에서 단둘이 책을 읽다가 5년 전부터 슬며시 방문을 열어 다 함께 책을 읽어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매번 책을 주문해도 늘 새로운 콘텐츠를 보니까 뷔페처럼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르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것보다. 책은 역시 마음의 양식이든가요. 곳간이 찰수록 신이 나고 배가 부른 두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올해 안드레센상 수상자가 한국인으로서 역사적인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수지 작가 코너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수지 작가가 저희 서점과 인연이 깊었어요. 깊어요.
뭐 엄마, 아빠, 삼촌의 책을 제가 다 만들었고 또 초반에 걸개 그림을 이수지 작가의 그림을 저희가 한 1년 동안 걸어놨었어요. 독자들이 책을 마치 보물 고르듯이 보물 진짜 보물을 골라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표정도 다 엄청 그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자기 원하는 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저한테 이거 달라고 해요. 그러면 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치 나에게 보물인 것처럼 실제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책을 구매하고 또 제가 또 판매도 하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부부의 취향과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책방. 자연과 함께하는 시골살이와 간소화된 삶의 방식에 부부는 늘 마음에 책갈피를 꽂아둡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가 더 잘 자라고 견실한 열매를 맺듯이 부부 역시 자연에게서 배운 삶의 태도를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산 속에 텃밭을 일구는 것처럼 말이죠. 자연스럽게 자기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다. 잔류 방풍나물이 있네요. 여기가 쫙 가득 있었는데 요거 두 개 남아. 두 개하고 저쪽 사이드에 몇 개 있네요. 얘도 굉장히 강한 애인데 여기 사실은 얘가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양지니까 여기 잎이 이만해지거든요. 손바닥만하게. 근데 이제 잎이 큰 애들은 조금 반양지에 있어야 돼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 자리가 사실 예의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한번 심으면 알아서 잘 크는 산나물들. 일명 방치 농법을 시도해 산림 텃밭을 꾸며볼 요량입니다. 자연의 생명력에 그대로 기대어 보겠다는 뜻이죠. 여기 대부분 저희가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엄청 많은 잡초, 그 야생초들이 뭐 거의 얘네가 주인이에요. 이거 걔네를 제압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남편이 예초기로 이제 낯질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데 잘려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꽃이 피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저희가 이렇게 막 잘라냈던 애들이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막 올라와서 꽃대를 올리고 그리고 기어코 꽃을 피워서 그 꽃을 먹으러 오는 벌들, 나비들을 봤을 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정말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에서 배운 삶의 지혜. 아침 저녁 새로운 책장이 열릴 때마다 부부는 밑줄을 그으며 함께 감탄을 합니다. 행간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말이죠. 내가 잘 때 제가 낮에 봤던 그 방울뱀도 잠을 잘 테고 뭐 두꺼비도 잠을 잘 테고 뭐 이런 그리고 다람쥐 뭐 하여튼간에 밤이 주는 또 휴식을 나만이 아니라 여기 사는 동물들과 벌레들도 같이 취한다는 게 정말 아주 정말 그 재밌고 환희롭고 아주 즐거운 어떤 시간이더라고요. 부부는 그렇게 까맣게 빛나는 밤의 책장을 쉬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 오늘이라는 새로운 책이 열렸습니다. 매일 아침 나무선씨는 부부가 이름 지은 숲속길 오냐로드로 향합니다. 오냐로드가 뭐냐고요?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길 끝에 세목골 오두막에 다다르면 그는 마음을 모읍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해온 일. 토둑골에 오는 모든 생명들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3디자인 학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한 삶을 찾습니다.
약간 의식 같아요. 그렇죠. 저의 어떤 다짐이자 이제 이 제가 이 터드골에 사는 어떤 혼이죠, 혼. 처음에는 이게 꼭 꿈 같은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갈수록 이게 점점 더 현실이 돼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현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다른 이제 시간들은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어떤 이제 실천의 시간이 되고. 예.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확고한 이정표를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이런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새벽 기도도 가시고 또 뭐 새벽 예불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이 우리 인류에게 늘 있어 왔는데 이제 저는 그런 종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정화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너무 그 다행스럽게도 집 바로 뒤에 있는 이런 숲에서 이런 공간을 이제 찾아내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아주. 예, 그래서 더더욱 이런 체험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고요. 20여 년 전 숲에 깃들어 둥지를 트고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보니 새로운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나무선지. 그는 자신의 삶 위에 흩뿌려진 발자국들을 걸어모아 다른 이들에게 하나씩 선물하고 싶습니다. 봄볕이 꽃눈에게 말해주듯이 하늘이 구름을 서서히 이끌듯이. 그 터드골을 그 구상하면서 터드골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영혼 같은 생각으로 느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또 진열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혼 같이 여기는 책이 뭐냐면 이제 오냐 나무라고 하는 이제 그림책인데요. 예. 이제 오냐나무는 이제 우리 처인 이효담 작가가 쓰고 또 서울에 살고 있는 강혜숙 그림 작가가 그린 책인데요. 두려움을 버리고 소원을 이루게 하는 마법의 나무 이야기. 아내 이효담 씨가 숲속에서 살며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삶의 이치가 동화로 태어났습니다. 네, 막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걱정근심,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네거티브적인 생각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로써 아냐벌레와 같은 귀여운 애벌레에게 아냐, 너 나의 걱정근심을 먹어줘 하면은 이제 사각사각사각 꿀꺽, 사각사각 꿀꺽을 다 먹어준다. 그러면서 마음이 릴렉스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에너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명상법으로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깔파다루라고 하는 인도 신화에서 원형으로 해서 제가 살을 붙이고 또 아냐벌레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게 된 거예요. 어느새 숲속 책방의 마스코트가 된 아냐벌레. 카드 오냐 카드인데 네. 사용법 카드인데요. 보통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이제 오냐나무에서는 비는 거는 아직 그것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오류가 있다. 이루어진 상태의 그것을 현재형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아직 나는 안 행복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는 뭐냐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원이 어떤 내용이 됐던 간에 그렇게 써보시고 4월에도 이런 느낌이 햇살도 너무 좋고 사각사각 꿀꺽 근심 걱정을 대신 잡아먹는다는 아냐벌레에게 모든 고민을 맡기고 천천히 숲길을 걸어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세상이 내놓은 정답이 아닌
어쩌면 나만의 오답을 찾아가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숲이 말해줍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라고. 이제 나의 소원을 바람에게, 숲에게 또렷이 말할 차례입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1년 후에요. 언니와 동생과 함께 이곳에 오늘 왔습니다. 1년 후엔 다시 이곳에서 그림책 작가로서 말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겠죠? 봐요. 그림책 작가로 돌아오겠어요.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확언을 하고 선언을 그치. 하고 맞아. 선포하면 온 우주가 그걸 나에게 밀어주는 그대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감기면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어디에 다 지금 외친 거야 이거를? 모든 나무들, 그치. 모든 우주에 다 이걸 확언을 하고 외쳤으니. 꿈꾸는 대로 이제 살으라는 거죠. 저희도 꿈꾸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꿈은 참 이제 쉬운 것이라기보다는 어렵다고 느껴지고 또 그 안에 두려움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나침판 같은 곳? 근데 그게 없다면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처음서부터 갈 때까지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건 똑같은데 왜 두렵게 가느냐. 조금 더 나침판을 갖고 가는 삶을 이제 선물해 주자. 그게 이제 우리 오냐나무 터득골의 어떤 취지예요. 예. 소원을 들어줄게 오냐나무. 무서울 땐 나를 불러 하냐벌레. 오냐나무 하냐벌레 함께라면 오냐. 지난 5년 반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냐나무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벅찬 즐거움을, 어떤 이는 아련했던 꿈을, 또 다른 이는 제2의 삶을 열매 맺었습니다. 3D자인 학교는 이제 제가 그 청소년기부터 한국에 살면서 상당히 이제 제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게 학교라든가 직장 그런 거잖아요. 근데 늘 제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제 자꾸 그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막 달달달 암기하고 막 경쟁하고 이런 게 물론 그게 그것밖에 길이 없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왠지 자꾸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가슴의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좀 저 자신부터 뜯어 고쳐가지고 시골에 내려오는 삶을 선택했고 제 뜻대로 살아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다른 성장 과정이나 어떤 그 다른 방식의 삶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도시에 나가서 그쪽 고정된 어떤 진로를 가지 않아도 뭐 시골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지방 도시가 됐든 뭐 바닷가가 됐든 다 자기 일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한 10년 정도만 꾸준히 그 소신껏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어떤 좀 자신감을 주고 그렇게 사는 방법? 약간의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나누고 싶은 거죠.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했던가요? 뜻을 품으니 생각은 점점 깊어져 일상 한켜 한켜가 전부 한 대로 흐릅니다. 선뜻 화덕을 만들 용기를 부린 것도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화덕방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친지들하고 같이 하루 만에 이걸 짓고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너무나 거의 뭐 행복한 나날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3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고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이 맛을 좋아하는 몇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원할 때나 혹은 이제 그 오냐나무 캠프를 할 때 이 아냐벌레가 두려움을 먹어서 그 빵으로 변형되는 그런 어떤 세라모니를 할 때 이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화덕을 만든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아내의 그림책 속 아냐벌레를 남편은 어떤 모습의 빵으로 만들었을까? 덩달아 저도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얘는 뭐 완전히 아날로그예요. 이제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면은 이제 얘하고 내가 이렇게 약간 튜닝이 돼가지고 약간 말을 듣죠 이제. 근데 또 안 하다 하면 뽀박해요. 지금 그런 상태죠. 매일 할 때는 이제 얘 완전히 얘 늑지 생리를 다 알죠. 30여 년 출판사를 운영했으니 책은 잘 만들어도 빵은 아직 서툴다는 남우선 씨. 아냐벌레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한번 빵을 디자인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시도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냐빵 아냐빵 해가지고 오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빵, 아냐는 두려움을 먹어치우는 빵 해가지고 그렇게 오냐나무의 6차 산업 어쨌든 시골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출판계에서는 금손, 제빵계에서는 곰손인가요? 다행히 책방엔 전문 파티시가 있어 찾아오는 손님들 입맛 사로잡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행입니다. 사실 말이 나와 말인데 외딴 산골에 그것도 돈 안 되는 책방을 냈으니 그동안 곡절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책방을 운영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냥 시내에서 뭐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책이라고 하는 게 그 사업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양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여기에 기울이는 걸로 다른 걸 하면 더 고깃집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삶이란 스승이 일러주는 대로 네. 가끔씩은 좀 화도 나죠. 뭐 삶의 스승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바로 스승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뭐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하니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우선 씨는 여전히 화덕 앞에서 빵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됐어요. 예. 이게 이제 딱딱하고요. 통통 튀죠. 통 소리 나죠. 예. 된 거예요. 자, 이제 맛있는 화덕빵이. 냄새 어떠세요? 구수하죠? 네. 또 요 순간을 위해서 4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는 요즘 토종 밀가루, 그 중에서도 발효 밀가루라는 것을 이용해 자연주의 빵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발효 밀가루가 대체 뭔지... 남우선 씨의 생각과 말들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빵이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시죠. 드디어 발효밀가루 빵으로 진짜 어떤 최고조의 완성도에 이른 빵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찍고. 아, 이건 뭐 그냥 깨물어 먹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글루텐 형성이 좀 덜 돼서 그 이렇게 착착 찢어지는 찰기 그런 건 덜한데 그 아니 그것까지 바라보는 공기층은 현저히 개선됐어요. 아. 좀 더 푹신푹신한 빵으로까지 갔는데 이제 하나의 문제 실험을 좀 더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그 방앗간 제분 정도 가지고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눈으로 보기엔 그냥 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제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시식하는 분들 표정이 뭔가 다르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건 이틀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발효밀이라고 하는 게 천연 발효 이런 개념까지는 있었잖아요. 샤워도. 그거는 이제 발효 종을 만들어서 일반 밀가루에다가 넣는 것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혁신적인 발효예요. 그러니까 밀 자체, 통밀 자체를 발효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청국장 콩을 발효해서 청국장 콩이 되듯이 콩을 발효해서 청국장 콩이 되듯이 변성이 일어난 거죠. 재료의 변성. 그가 끊임없이 이런 실험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의식주라든가 뭐 건축이라든가 정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선배들이 만든 것이 다 옳은 것인가 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열어 놓으니까 그런 인연들이 많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묘하게도. 이거는 진짜 어떤 내가 마음을 열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동기감흥하듯이 다가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들이 계속 여기 터드골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제 터드골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 안에서의 어떤 이제 전개 상황이지만은 모든 분야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디자인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불편하지 않게 자기의 어떤 소망과 꿈대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꿈꾸는 삶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터드골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나무선 대표가 기적이라 표현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비탈진산, 화전민의 터, 뭘 해도 쉽지 않을 이 숲 속에 책방을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책방은 늘 사람들의 발길로 수련거립니다. 사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냥 뭉뚱그려진 느낌이었는데 디테일이 엄청 섬세한데요. 이런 구조 인형을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연희의 맥을 잇고 있는 전문 공연단인데요. 나무로 만든 꼭두 인형으로 오냐나무 이야기를 새롭게 펼쳐내기 위해 요즘 계속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중이랍니다. 이제 늙은 개가 지혜로운 늙은 개가 얘기하죠. 아냐벌레, 아냐벌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려운 생각의 열매들을 왕창 먹어 치웠어요. 음악하고 아내벌레가 밑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천년 먹은 곰이요. 아내벌레가 이 두려움들을 먹어 치우기 시작해요. 하고서 입이 벌어지면서 모든 걸 이렇게 잡아먹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없앤다. 실질적으로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천재질로 되어 있어서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가요. 다. 잘 딱 나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동화적으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동화책이긴 하지만 인형극을 봤다라는 게 아니고 한 권의 동화책을 눈으로 이런 입체적인 걸 읽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 특유의 활기로 책 속을 벗어나 숲속 공연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오냐나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초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5월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계획도 과거에 언젠가 부부가
숲속에서 소원으로 말했던 일이었을까요? 깊게 생각하는 대로, 간절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숲속의 마법을 두 분은 오늘도 믿고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소중한 안식처 하나 필요하자니까요. 이런 공간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를 느끼고 나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네. 예. 한번 그렇죠. 예. 일단은 그냥 시골에 가고 싶은 거는 누구나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다 꿈을 포개면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부부의 근심과 걱정은 아냐벌레가 벌써 다 먹어치웠다고 하네요. 저희의 이런 책방 숲속의 어떤 책방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되어야 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저희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삶의 스승이 또 알려주는 대로 저희가 이제 내맡길 때 이제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서점지기 터지기로서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제 삶의 스승들이 많잖아요. 장인들이나. 그래서 어떤 지역에 그 최적화된 어떤 이제 멘토나 스승들과의 어떤 그 실제 실무적인 어떤 그런 연관을 가진 토론이나 공부 학교를 만들고 도서관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을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상하고 있는 거죠. 네. 강원도 외딴 숲속에 성급한 도시의 잣대로는 이해하기 힘든 희한한 책방이 있습니다. 고요한 숲에 둘러싸여 책도 보고 공연도 보고 빵도 먹고 바람의 노래도 듣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선 통 찾을 수 없었던 삶을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도 있다니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